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짜잔. 안녕하세요. 저 신임 유튜버 보길입니다. 우리 보길이랑 같이 오랜만에 그 있죠? 바다의 거시기 있잖아요. 아, 그거 징그럽게 생겼는데 맛있어요. 네, 그 친구 한번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get it! Get it! 어? 어? 이거 많이 보신 분 같아. 여러분들 좋습니다. 갯벌 바다는 진짜 오랜만이죠. 와, 지금 남자친구랑 이제 보길이랑. 근데 오늘 잡을 갯벌은요, 다이어트 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무지무지 낮대요. 그리고 뭐 DHA도 풍부하고 비타민들도 풍부해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 바다 거시기입니다. 그 갯벌이 왜 갯벌로 이름 붙여졌는지 아시죠? 네,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오, 뭐야? 어? 이거 아, 뭐 알이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알이라고 들었는데 저번에 그거 터뜨렸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성게알 아닙니까? 성게알? 성게가 여기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카메라 치우세요. 바로 이곳이 개불구멍인데 이 주변에 있는 구멍들이 전부 개불구멍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와, 근데 구멍이 되게 작네요. 되게 작다. 그 얘도 작겠네. 아닐 수도. 아, 근데... 커지나? 아니죠. 아,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구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파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운데부터 이제 파면은 이제 물이 뚜구로만 새고 가운데 물이 잘 안 찰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와! 뭐야? 왜? 뭐가 나? 꽃게 나왔다고요? 네? 아, 와, 진짜 거대한 꽃게 생각했네. 여기 보시면 여기 롬만한 7개 있거든요. 와, 역시 신인 유튜버 다르네. 리액션 달라요. 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 이거 뭐,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거? 그 진짜 느낌 진짜 이상해요. 느낌 진짜 이상해요. 와, 어제 밤에 보던 것보다 그래도 크네. 어제 뭘 봤는데? 아, 지금 한 20분 걸렸나요? 어우, 땀 되게 많이 흘리시네요. 아, 원래 아, 이거 바닷물 물티였어요. 아, 그런 거죠? 아, 이런 걸로 힘들 리가 없지. 야, 이 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을 퍼내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개불들을 열심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 오야 빠졌어. 오! 아니요? 아니야. 준비 단계 어렵다. 어, 개찌렁이 아니에요, 이거? 어, 맞아요. 먹어주세요. 아, 찾았어요. 왜? 찾았어. 우와, 너무 믿었어. 우와! 어, 진짜 나왔다. 우와. 이게 개벌이죠. 우와. 이건 작은 거예요. 아, 이거 작은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번데기 수준이고요. 이거 아까 느낌이 다르네. 가죠, 그래. 오, 좋은데? 예? 와, 터졌다. 우와! 야! 아! 왜요? 개벌 많이 찢어진 것 같은데? 와, 근데 우리가 하다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다른가 봐요. 이게 많이 한 사람이라 봐야 되네. 이게 촉이 달라. 야삐! 오케이! 야, 우선 두 마리. 어? 대형물이다. 어? 살아있다. 와! 야삐! 뭐야? 무슨 조개예요? 지금 처음 보는데? 와! 오, 이거 개벌 옆에. 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더 파볼게요. 록 같은. 안녕하세요. 될 수 있으면 한 10마리 정도 잡아 넣으셔도 좋고요. 아, 네, 꼭 잡아 넣겠습니다. 네. 잡아 놓으세요. 잠깐, 여기 갔다 올 테니까. 아, 네, 식사하고 오세요. 나 혼자 해야지 뭐.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오! 어! 어! 뭐야, 이거? 진짜! 어! 야! 뭐야? 아. 아까 그 녀석인 것 같아. 저 개불 아니잖아. 에이! 아!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게 뭔가 있어, 느낌이 있어. 안 좋은 징조 아닌가요? 에? 어어어, 개불! 개불! 뭐야? 뭐야? 야, 삐! 와! 와! 뭐야, 이거? 운 좋으신데? 야, 잡았다. 예. 이거 사실 이거. 내가 잡은 것 같진 않은데?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개불 하나 나왔는데 얘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죽었어. 에? 뭐야? 아,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지? 얘 원래 딱딱해져야 되는데? 에? 근데 이 개불이 음식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몸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보기는 그래도 이제 수산시장에서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킵!
킵. 세 마리인가 2.5마리인가 잡았는데 와 진짜 좀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한 마리씩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더 노력해 봐야겠죠. 마리수는 채워야 됩니다. 오. 뭐야 이거? 이거 아저씨들이 가끔 버리고 다니시던데 이런 거? 아. 근데 뭐 먹어도 사실 상관없어 가지고. 이거 헌터빵님 드시면 되시겠다. 되겠다. 이거를 맛있겠죠? 초배를. 진짜 많아요. 여기 개불 파티. 저희 뭐 많이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잡는 거다. 네. 아, 사실 저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잡은 게 전 딱 이만큼만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지. 저 한 마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저도 한 두 마리. 그래서 조금밖에 안 잡은 거예요. 개까지. 왜요? 잠깐만. 그 저기 저기. 저기. 그리고 개까지 잡았다는 거. 진짜. 오, 진짜. 오! 얘 꼬리가 얘 엄청 아프더라고요. 오! 맞아, 여기. 야, 조심해. 얘 찔려. 오! 와! 멘티 진짜 크다. 이야. 나 진짜 처음 봐요, 이거 자연에서. 우와. 이야, 갑자기 아니, 뭐가 쏙 보이더라고요. 우와, 갑자기 얘 지 혼자 나와가지고. 야, 오늘 이야. 제가 개불 잡아서 멘티스 시림프 주려고 했거든요. 아. 와, 근데 얘는, 와, 이렇게 잡았네. 이게 꼬리로 이렇게 찔러요. 우와. 엄청 아프거든요. 오. 야, 신기하다. 야, 갑자기 얘 진짜 이건 사이즈 너무 크다. 와, 나 이 정도 사이즈 못 봤는데. 괴물 멘티스. 와, 진짜 크네, 이거. 아, 네. 자, 바로 키. 우와. 야. 뭐야? 야, 개불 짓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근데 나 이거 풀어주고 싶냐? 이렇게 키우던 거라 그런가? 먹을 건데. 와, 자, 여기 보이시죠? 나와서 잡는 이게 우리나라 토종 개까지인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만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사마귀처럼 이렇게 딱 울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야, 개불 찝었다. 터져. 여러분, 지금 8마리 잡았죠? 네. 8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쉬운데. 한 마리만 더 잡아줘. 9마리에서. 아, 노마 가지게. 8마리면 싸우니까. 우리 홀수잖아요. 아, 너무 좋다. 한 마리만. 아. 얘는 나 힘들어. 아, 이제 갑시다. 퇴근. 야삐. 자, 퇴근. 데레데레. 제가 신선하게 따온 건데 멘티스 이거 먹어봐라. 옳지. 오, 바로 펀치 치죠. 오. 와, 보셨어요, 여러분들? 와, 두 번 만에 깨졌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보셨죠? 이게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며칠 뒤에 이거 큰 거 주면은 또 이거는 또 한두 방에 깨지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엔 깨먹어요. 그렇게 단단한 전복도 깨먹을 정도니까. 이번에는 제가 잡아온 개불을. 야, 뭐야 이거. 야, 불가사리야. 야, 네 거 아니야 이거. 야, 개불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개불한테서 피 나옵니다. 피. 야, 개불 왔어. 개불. 와우. 야, 야, 너 근데 자연에서 개불 먹긴 먹니? 개불이 여러분들 식감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김새는 좀 그래도 개불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요. 미안하다, 너 먹다 남은 거긴 해. 별불가사리가 먹었어.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는 개불이 피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아, 잠깐만, 야, 미안하다. 잠깐만. 야, 개불 좀 주면 안 되니? 큰일 났다. 환수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된장. 미안해. 환수전쟁 그 하기 좀 그런데 잠깐만 나와봐. 아파. 야, 개불 안돼. 자, 부채꾼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개불을 열심히 잡아다가 우리 펜티스 한번 줘봤는데요. 뭐 펜티스는 사실 해양 생물 먹이로 이제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상어 지느러미 줘도 잘 먹을 것 같고 뭐 다 잘 먹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뭐 펜티스가 뭐 귀엽게 뭐 봐주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 한번 하자. 안 하니?